저희 회사들입니다. 시작하게 된 건 2005년이에요. 2005년도에 콜롬비아 로스쿨에 갔을 때 같이 밥도 먹고 뭐 쉬러 간 거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정말 거의 한 6년을 너무 열심히 살았어가지고 좀 쉴 겸 해서 이제 갔었던 건데 한 3개월쯤 됐었나요? 3개월, 4개월쯤 됐었는데 영사관 건물 4층에서 일본 사람이 CPA 학원을 한다라는 광고를 내가지고 근데 관심이 있었죠. 저도 이제 CPA 강의를 많이 했어요. 3일이나 뭐 영화 100일 법인에 가가지고 한국 CPA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법 강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국도 교포 사회에도 이런 학원이 있구나 해서 이제 거기를 비 오는 날 방문을 했더니 이게 너무나 열악한 거죠. 예, CPA 교육이 과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서 다 강의를 하고 있고 교재도 없고 뭐 더구나 이제 문제는 그 학원이 3개월 있다가 그 오너가 일본 분이셨는데 다케시라는 여자분이셨는데 고의적으로 이렇게 뱅크럽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야밤에 도주를 한 거예요. 영상원 건물 4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한국 분들이 거의 만불을 내고 수강료를 만불을 내고 한 20분 정도가 등록을 하셨었어요. 근데요, 제가 되게 그날 놀랬던 게 이제 처음에 토요일날 갔을 때 80%가 다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40대, 50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쇼킹한 거죠.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다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대학생들 아니면 30대가 안 되거나 초반 뭐 이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60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CPA를 이제 공부하겠다고 더구나 만불을 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까? 그런데 이제 3개월 있다가 그 도망갔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저희 학교로 몇 분이 이제 찾아오셔. 저는 이제 고대 나왔는데 고대 선배분이 법대 선배분이 그것도 오셔가지고 네가 한국에서 이러이런 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CPA 관련해가지고 제 불법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예, 지금도 가끔 돌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불법 동영상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만 좀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냐.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한 8개월, 7개월 남았을 때예요. 이제 7개월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 들으면 되잖아요. 한국도 온라인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강의 들으시라고 하고 이제 저는 그때 지금 서강대 국제대학원 과정이 옛날에 아주대과였는데 그거를 제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이 좀 이렇게 편하지 않으신 거죠.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이제 라이브로 수업을 듣고 싶고.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식당에서 처음에 13분을 모아놓고 스터디를 시작을 한 겁니다. 무료로. 어르신들 이제 법대 선배까지 포함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한 8번만 강의해드리고 이제 빠지려고 그랬어요. 뭐 어쨌든 그러면 제가 할 도리는 다 한 거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한국 학생들의 10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잠도 안 주무시나 봐요. 진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게 뭐 CPA 라이센스는 있지만 저는 회계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강의하는 거는 법하고 세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뭐 몇 억씩 받는 강사들 있잖아요. 예. 친구들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SOS를 쳤죠. 내가 여기 와봤는데 이분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와서 한 달씩만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의원을 하나 빌리고 한의원에서 이제 뭐 침대를 밀어놓고 그 롤링 칠판에다가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이제 학원 하나 만들고 그렇게 시작된 학원이 캐플리라고 하는 학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딱 1년이 됐을 때 합격자들이 4분이 나오셨어요. 그 중에 60이 넘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이신데 그 옷가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더 확산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래서 1년을 연장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고 취업을 더구나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맨날 학생들이 와갖고 울고 불고 뭐 저에게 인턴으로 왔는데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둥 뭐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얘네들은 여기서 와가지고 미국이 뭐 좋다고 그냥 한국에서 잘 은행 다니고 있지 은행 때려치고 와서 여기서 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더구나 얘는 무슨 콜롬비아를 졸업을 했다는데 왜 취업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비자도 좀 관심을 갖고, 왜냐면 저는 이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뭐 H비자 정도만 알지, 뭐 영주권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랬었어요. 근데 관심을 갖고, 취업도 이제 몇 명 리퍼를 해준 거죠. 왜냐면 어쨌든 뭐 같이 일하던 변호사들도 있고 회계사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한국에. 남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취업을 시켜주신다더라. 해가지고 하루에 뭐 두 개, 세 개씩 이메일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당연히 다 돈을 안 받고 했죠. 다 우리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자 해서 플러스 커리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CPA 강의하시는 고경선 회계사님이 한국을 맡아서 1년에 딱 20명만 나한테 보내면 내가 20명은 내가 회계사들을 미국에다가 취업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회사가 플러스 커리어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신입들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합격하신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을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한 20명쯤이야 뭐. 그냥 뭐 소개시켜주면 되겠지 했는데 첫 해에 한 명, 두 명인가 했고요. 그리고 진짜 한 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하고 이제 직원들도 뽑고 이제 체계를 갖추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47명 취업시켰습니다. 나는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저는 근데 되게 보람이 있어요. 예, 어떤 뭐 변호사로서의 또 교수로서의 어떤 뭐 것보다 이런 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연봉 4만 불, 5만 불. 한국에서 10만, 뭐, 1억 받던 분들을 4만 불, 5만 불로 취업시킨 게 뭐 자랑할 일이냐고 하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그냥 세탁소 하시거든요. 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족도가 떨어져요. 확실히 자영업, 이제 이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자기가 더 일을 많이 하시고 싶고, 자기가 좀 더 프로페셔널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한국은 이제 어렵잖아요. 나이 때문에. 예, 나이가 일단 마흔이 넘어가면 재취업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마흔이 서른다섯이 넘어가셨으면은 CPA 시험 공부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계 쪽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트랜스퍼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공을 하시다가 갑자기 미국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나이 서른다섯에 회계사로서 첫 직장을 가지시기는 되게 어려워요. 한국은요. 나이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나이를 엄청나게 따지니까는요. 근데 미국은 나이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큰 장벽은 아니에요. 경력이 없어서 그렇지. 또 언어가 이제 처음에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플러스 커리어를 만들었고, YNK는 이제 저는 이민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제 하다 보니 H1 비자, 영주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미국에서 2005년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정용일 변호사님이라고 아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뭐 실력도 있으시고 그 친구는 연대 나왔어요. 그래서 YNK입니다. 그냥 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이민법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영주권이나 프로세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YNK에서 영주권을 하시면 좋겠느냐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영주권 때문에 중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뭐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브로커들이 중간에 뭐가 잘못되거나 회사가 갑자기 뭐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나몰라라 해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게 되지도 않는 영주권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만 받고 해서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그런 일은 없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업은 이제 플러스커리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 자체의 수속은 이제 YNK에서 하고요. 영주권 수속을 저희 쪽에서 하시던 아니면 다른 뭐 이주공사에서 하시던 어느 쪽에서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저희 쪽에서 하시던 다른 쪽에서 하시던 하는 동안에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실 거면은 CPA 라이센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력을 쌓아야 되고 또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미국에 가셔갖고 한 6개월은 좀 경력을 따는, 이제 실제로 무급일지라도 경력을 쌓고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쪽은 이제 저희 리크루팅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신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10년 했으니까. 미국의 HR 회사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회사가 총 4개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신입을 다루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고요. 그 회계 쪽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회계 쪽에 관련해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면 다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고, CPA 공부는 뭐 여러 군데서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성외 국제대학원 과정으로 혹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학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하시면 되겠고, 미국에서 이제 저희 캐플리 강의는 좀 짧아요. 예, 짧아서 좀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저희 강의를, 한국 학원들은 저도 강의를 했을 때 보통 4개월을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홀수 달에 개강을 해가지고 두 달 두 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매달마다 강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압축해가지고 보통 이제 한국 학원 강의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 시간만 투자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농담을 좀 안 하죠.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예 다 강의를 안 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강의를 해놓고, 이제 저희가 미국 공인회사 협회하고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들, 이런 회사가 한국은 하나도 없고요. 미국에도 이제 뭐 베커, 글레임이나 큰 회사들이 이제 미국 회계사 협회랑 이제 제휴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저는 2001년서부터 2005년까지 강의를 했는데, 2001년, 2년도에는 이게 엄청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 클래스에 보통 100명씩 들어왔어요. 보통 100명. 리뷰할 때는 500명. 500명이면 어떻게 되냐면 학원 강의실 10개를요 다 나눠요. 그래서 비디오 봅니다. 라이브 강의실에만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라이브 강의실 들어오려고 새벽 5시부터 줄 서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강사들이 돌아다녀라 그냥. 그래서 이제 한 번은 A 강의실 들어가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근데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면 AICPA가 한국에서 뽑아봤더니 영어도 못하고 회계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많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AICPA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상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제가 유일하게 상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상담을 저는 잘 안 하거든요. 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CPA 교육은 이제 한 달을 공부를 시킨 다음에 제가 직접 이제 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언제 시험 보라고 하고, 시험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이게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친구를 취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 친구의 공부가 어떻게 빨리 가고 있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공부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업을 해서 뭐 오픈하고 싶은 친구인지, 아니면 뭐, 프라이빗에서 일하고 싶은지 퍼블릭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과목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보통 이제 어카운팅 프린시플하고 비즈니스 로우 정도 들으니까 그거 듣고 나면은 이제 상담을 하죠. 저희 프로그램 간단히 설명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첫 번째는 인턴십이나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생들인데 재학생들도 괜찮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직 1년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J비자로 가서 경력만 쌓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서 경력만 쌓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CPA 공부도 같이 하고, 어차피 이 시험은 미국 가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괌에 가서들 많이 시험 보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경력 1년이나 1년 반을 한 것이 나중에 라이센스 받을 때 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J비자로 가는 경우에요. 근데 이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맨 왼쪽에 인턴이나 전공하고 직무하고 매칭이 돼야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랄까요,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3학년 때 AICPA를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회계법인에 가서 인턴을 하고 싶어요.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국문학은 국문학과 연관된 곳에 가셔서 인턴을 하셔야 돼요. CPA 자격증이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에서 오로지 전공과 경력만 봐요. 그래서 이제 문과대 어려워요. 문과대가 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취업을 하시려면은 석사를 이제 다른 전공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를 뭐 인문학을 했는데 내가 이제 뭐 회계나 이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또는 뭐 IT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전공을 그쪽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석사 전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비자나 어떤 이런 서류 절차들이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1년 이상, 졸업하고 나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트레이니로 갈 수가 있는데 이때도 전공을 조금 봅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한국 회계사분들. 한국 회계사분들은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역시 1년 정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보통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1년 연수 겸해서 갔다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비지팅 프로페서도 마찬가지죠. 비지팅 스칼라 1년. 예.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그건 다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예, 물론 이제 J1으로 갔다가 H1으로 바뀌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무원에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H1 비자로 바뀌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이제 기왕 가려면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가거나 아니면 4학년 1학기 하고 가서 졸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야 이제 H1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H1을 바뀌라고 우리가 권하지도 않고 그거를 개런티 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턴이고 취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급여를 받죠. 보통 시간당 한 10불 정도 받아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니까 한 달에 한 1600불? 그러니까 뭐 한 170만원, 180만원 정도 받는 거죠. 그걸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인턴이니까 뭐 렌트 한 500불 내고 나머지 한 7,800불 가지고서 그냥 뭐 쇼핑하지 않고 사는 거죠. 대신 경력은 쌓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뭐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하도 이명박 정부 때서부터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서부터 뭐 해외로 나간다고 해가지고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결국은 또 학생들이 어디를 가냐면 많은 학생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갔다 온 친구들이 괜히 갔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가서 만났던 친구들이 바로 J1으로 왔던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은행 다니다가 그만두고 CPA 자격증 따가지고 갔는데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타이어 공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거 북키핑도 아니고 영어도 안 해. 뭐 시간당 돈도 얼마 못 받아. 경력에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저는. 도대체 이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홧김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느 회사로 갈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쁜 거는 뭐냐, 좋은이자 나쁜 거는 뭐냐면 가기 전에 회사가 다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 같이 일도 해보지 않은 한국 학생을 데려다가 급여를 주면서 쓸만한 미국 회사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회계사를 좀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회계사 사무실이나 또는 어떤 회계 쪽에서 디자인 쪽 네, 이런 쪽은 좀 관심 있어 하죠. 또는 일반 사무직, 일반 사무인데 엑셀 같은 걸 잘한다 이러면은 근데 뭐 그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한국 취업할 때는. 그러나 어학연수보다는 100번 낫죠. 어학연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돈 들여가지고 가서 어학연수 되지도 않거니와, 경력도 안 되거니와, OPT도 안 나오거니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학연수죠. 어학연수를 갈 바에는 인턴을 가시는 게 낫죠. 대신 주말에 또 저녁 때 내가 내 나름대로 영어 공부할 수 있고, 또 만약에 CPA 공부한다면 가서 이제 한 과목씩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취업이에요. 네, 취업인데, 이제 첫 번째는 미국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취업, 그 인터뷰를 잡으려면은 최소한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냐면 학생이거나 아니면 OPT가 있으셔야 돼요. OPT. OPT가 이제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단 말이죠. 이 OPT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최소한 8개월 이상을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학교를 다녔어야 돼요. 어학연수 말고. 그리고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학위를 모두 인정해 주냐면 이 Certificate 프로그램도 인정을 해줘요. 물론 이거는 정식 디그리는 아닙니다. 이 Certificate은 뭐냐면 1년 과정이에요. 보통 UCLA나 뭐 UC Berkeley, 뭐 버룩 뭐 이런 그런 큰 대학들에서 평생 교육 과정으로 1년을 실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실무교육이 마쳐지고 나면 1년 동안 교육받은 거를 실제로 한번 생활을 해봐라, 업무를 해봐라 라고 하는 그 OPT 1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Certificate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가장 빨리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학교들 리서치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Certificate 프로그램으로 가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대도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무급으로든 어쨌든 발런티어든 인턴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오브 텍사스나 뭐 일리노이 얼버나 샴페인이나 이런 데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어카운팅으로는 1등이에요. 텍사스 OT 1등입니다. 내가 학문을 해서 교수를 하고 싶거나 학문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런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런 애가 취업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시골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도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경력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아, 물론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뭐 내가 회계학을 하고 싶은데, 이 대학교를 가기 전서부터 내가 뭐 오스틴에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안 가고 뭐 어디 낮은 대학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취업이 이제 1차 목표라면은요, 대도시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일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LA에 있는 UCLA하고 뉴욕에 있는 버루 칼리지, 왜냐면 컬럼비아나 NYU는 어카운팅이 없어요, 전공이. 예, 뭐 경제학, 경영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팅이 있는 학교는 버루 칼리지가 제일 시리 칼리지인데요, 시립대학이에요.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회계사들의 50% 정도가 이 버루 칼리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쪽으로 굉장히 센 학교죠. 그쪽에 이제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졸업하고 OPT 때 저희가 이제 취업을 시켜드리는데, 1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만 하시면 안 되겠죠. 뭘 하셔야 돼요?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인턴을. 그래서 이제 CPA 공부도 하고, CPA 합격하셨으면 좋지만 안 하셨으면 이제 가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보통 저녁 수업이거든요. 뭐, 이제 서티피케이트 같은 평생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년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학교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오후 시간, 4시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발런티어링. 그래서 일을 해서 경력을 쌓고, OPT 때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뭔가요? 학위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H1B를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갈까요? 내 학부 전공이나, 한국에서의 석사를 하셨으면, 이 한국 석사나 한국 학사로 H1B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으면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실 때 이 Certificate 프로그램을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래요? OPT는 나오지만 H1은 못 받는 거죠. 내가 국문학으로 H1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회계 쪽으로 가고 싶으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에 뭐 H1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Certificate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영학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학이나 무역학이나 뭐 아니면 뭐 국제통상이나 이쪽 전공을 하신 분들이 관련해서 뭐 회계나 뭐 경영이나 경제나 이쪽으로 취업을 하시려고 할 때는 이 Certificate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괜찮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시는 도중에 1년 동안에 4월 1일에 한번 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Certificate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H1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회사가 매칭만 된다면. 그리고 OPT가 시작이 되고 나서 OPT가 1년이니까 또 4월 1일에 한번 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한번 우리가 H1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두 번 하면 돼요. 네, 한 번은 뭐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이제 내가 비용적으로 뭐 학위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빨리, 근데 이제 이거는요, 학교들이 좀 좋잖아요. 우리가 들어본 학교들이기 때문에 토플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토플 점수가 79점 이상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600몇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79점이 얼만큼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79점 이상이어야지 입학을 받아줍니다. 비용은 이게 다 뭐 취업, 뭐 인턴,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2만 불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학비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BA를 하는 거죠. 석사를 하시는 거예요, 석사를. 그러면 한국에서의 학부의 전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석사로 H1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의 전공이 경영학 쪽이시면 석사 학위를 하는 동안에도 H1을 한 번, 두 번 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직 졸업하시기 전에도. 그런데 석사학위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뭐 경영학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MBA를 통해서, 또는 뭐 MQE라고 해갖고 또 뭐 이런 경제학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하시는 건데요. 보통 한 1.5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석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을 가시고 싶어 하시죠. 뭐 펜실베니아 이런 데 가면 좋죠. 근데 너무 학비도 비싸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GMAT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취업이 목표라고 하신다면 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너무 학교가 좋으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턴을 하실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학비도 저렴하고 들어가기 좀 편한 그런 학교들을 열심히 리서치를 해가지고 뭐 뉴욕에 한 개, 뭐 LA에 한 개, 또 버지니아에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랑 아무 상관없는 대학들인데 리서치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연방정부 인가가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 중에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연방정부 어플리시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연방정부 어크레디션이 없는 학교,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개념으로는 야 학교인데 어떻게 인가가 없냐 이게 있는데 주정부 인가만 있고요. 또 세비스에서 인가를 받아서 I-20 학생비자는 나오는데 Federally Accreditation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 학교의 학위를 인정을 안 해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CPT와 OPT가 나와야 돼요. CPT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학교를 다니는 애를 미국 회사에 돈을 받고 인턴을 시켜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 돈을 주려고 하는데 CPT 신청이 안 되면은요 아예 채용을 안 합니다. 한국 회사들은 가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죠 캐시를 줘가지고 약간 이렇게 사용 뭐 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미국 회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OPT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석사캡이 인정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1은 2만 개가 석박사캡이 따로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영리학교이고 이건 지금 변호사들도 모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리학교이고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거기서 석사를 했어도 이게 석사캡으로 안 들어와요. 석사캡 2만 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위는 영주권 할 때는 2순위가 되는데요. H1 할 때는 그 학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학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좀 어렵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더 상담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학교 많습니다. 영리면서 사립인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리학교라는 개념이 잘 없는데 미국은 학교가 영리학교가 있고 비영리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UC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비영리입니다. 주립대잖아요. 예, 주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영리예요. 예, 대부분은 다 비영리예요. 근데 이 영리학교들이 가끔 있어요. 학원 같은 거죠. 예, 돈을 번 목적으로 이제 학교를 만든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가 이제 사립인 경우에 H1B 사이드에서 석사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기왕 했는데 이게 석사로 인정이 안 되니까 학사로 들어가야 되고 학사에서 국문학을 했으면 이게 괜히 MBA를 한 거죠. 엄청나게 이제 헛고생을 한 겁니다. H1B를 받을 때. 더구나 지금 영주권 2순위, 3순위나 차이도 없기 때문에 정말 괜히 한 거, 뭐 괜히 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학교를 선택을 했고 전공에 무관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는 뭐 토플 61점도 되고 좀 좋은 학교는 토플 79점도 되고 학교마다 달라요. 또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도 정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OPT를 하기 전에 MBA 하는 1년 반 동안 인턴도 시키고 뭐 H1도 만약에 학부 전공이 있으면 매칭이 되면 H1도 들어가고 CPA도 만약에 없으면 CPA 공부도 시키고 왜냐면 학교는 일주일에 보통 두 번 세 번 가거든요. 저녁 때만 가요.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1년 반을. 예. 1년 반 동안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PT 때 정식으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굳이 회사의 퀄리티를 따지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는 게. 왜냐면 저희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인턴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했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졸업하기 전에 예, 미리 취업이 됩니다. 보통 학비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금액 비용, 전체 비용은 CPA 교육까지 다 해서 한 3만 불 후반에서 4만 불 5만 불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주권인데요. 영주권은 한국에서 아예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권하냐면 내가 가족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아까 MBA는 조금 젊은 분들, 30대 내가 공부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조금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 미국 회사, 미국계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벌어놓은 돈이 그래도 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회계 쪽은요. 한번 H1이 들어가고 나면 영주권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주권 이 발급률이 훨씬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가족 이민을 가는데 나는 취업할 자신도 없고 공부할 자신도 없고 근데 애들은 좀 좋은 데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그리고 가서 내가 신분에 대한 불안함을 없게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특히나 한국에서 지금 직장에 있으셔서 직장에서 받는 연봉을 바로 포기하기가 좀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지금 영주권이 걸리니까는요. 여기서부터 영주권을 프로세스 하시고 2년 동안 이제 뭐 CPA 필요하시면 CPA 공부도 하시고 회계 교육도 하시고 실무 교육도 받으시고 하셔서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인턴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취업을 하는 게 이제 영주권 플러스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먼저 이력서를 받아요. 이력서를 10분을 받으면은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한 분들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세요. 왜냐면 이제 전공이 이제 아예 안 맞거나, 경력이 아예 안 맞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취업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을 취업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국에 있는 CPA들이 저희 그 부사장님이나 저희 실장님들 다 이제 대부분 다 CPA들인데 그분들이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아,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이 정도의 어떤 그 생각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취업이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분이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면 진행되는 케이스는 한 3, 4케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도 다 하면 좋겠는데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들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더 나으니까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주권을 나중에 받고 혹시 아버님 어머님이 안 가시더라도 애는 영주권을 갖고 아버님 어머님 포기하실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꼭 이제 애들 때문에 이제 애들의 어떤 미래 때문에 그런 분들 계세요, 솔직히. 예, 그러면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J1 취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인턴이나 트레이니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최단 기간으로 한 1년 동안 학위는 아니지만 전공이 학부 전공이 경영학 쪽이나 뭐 이쪽이 맞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1년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바로 취업을 하시는 게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학비는 높아서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더 이게 들어가지만 우리 이제 생활을 한 6개월 더 하니까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가겠죠.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나는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MBA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1년 반 동안 충분히 인턴 경력 쌓으시고 취업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주권을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시는 방법.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는 이 네 가지 정도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설명은 이 정도로